도니제티가 작곡한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제3막에 나오는 장면입니다. 결혼식에 흥청되는 분위기가 돌연 실성한 신부의 등장으로 인해 중단됩니다. 가문의 부흥을 위해 오빠 엘리코가 정해준 사람과 억지로 결혼하게 될 루치아는 사랑하는 에드가르도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여 절망에 빠졌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가르도를 잊지 못하여서 결혼식 날 밤 신랑인 아르투로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. 루치아는 실성하여 피 묻은 하얀 옷을 입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. 일명 광란의 아리아 일 돌체 수오노라고 알려진 이 노래는 실성할 루치아가 환상 속에서 사랑하는 에드가르도와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을 상상하는 아리아입니다. 실성할 루치아는 나는 여전히 당신의 것 알핀 손 뚜아 라는 노랫말이 증명하듯 에드가르도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호소하고 있습니다. 아리아 중에서 성악적으로 가장 힘들고 정서적으로 깊은 감동을 주는 아리아이지만 가장 긴 소프라노 아리아 중에서 하나이며 연주시간이 무려 15분이 넘습니다. 하지만 그만큼 감동적이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아리아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이처럼 정신을 잃고 미쳐버린 여주인공이 광기를 일으키는 장면은 19세기 벨칸토 오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. 몽환적이면서도 불안하고 위태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고난도의 기교와 불규칙한 템포의 변화, 폭넓은 음역의 이동 등이 요구되었고 따라서 이런 아리아를 소화할 수 있는 기교파 프리마도나만 광란의 여주인공 역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. 화려한 음악에 광기 자체가 주는 매력이 더해지면서 오페라에 등장하는 광란의 장면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극의 클라이맥스를 보여주었습니다. 이 오페라 외에도 도니제티가 작곡한 또 다른 오페라 안나볼레나와 벨리니가 작곡한 오페라 청교도 등에도 모두 광란의 장면이 등장합니다. 그럼 세계적인 소프라노 나탈리 드세이의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수